어차피 저런 거 3천 주는 거 뭐 그런 거 주지 내가 뭐. 어차피 저런 거 3천 주는 거 뭐 그런 거 주지 내가 뭐. 이건 이빨이야. 내가 주는 거 뺏었잖아. 여기 장갑 속에 좀 물어. 장갑 속에. 장갑 속을 문다고? 이렇게 해서 위에 다 이렇게 까졌다가. 이빨이 세구나. 응. 지들끼리 잡아 먹을 것 같아. 응. 이거는 오징어 1위. 된장찌개 같은데 삶아가 먹고. 온다 아니야 문자 금방 온다. 아니야 여자는 개인 사이트 문자 넣는 게 여자는 아니야 개인 말고 영업용 기사들도 준다. 다 나온다. 문자 안 와도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면은 그거 나와요. 어. 네. 언니가 들어가면 나와. 발주를 하잖아. 어 인터넷 딸님이 보고 해내가. 내가 아직 안 썼을 때는 해달라 해봐라. 어. 근데 오늘은 막혀갖고 안 되더라고요. 저도 할라 했는데. 지금 오버됐네.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아저씨가 아까 왔는데 해달라고 했는데. 나 왔는데 뭐 아저씨는 안 된대. 그 아저씨는 안 떴다고 안 된대. 안 떠가 안 된대. 이럴 때는 먹이 많이 샀잖아, 그지? 이럴 때는 먹이 많이 살 때는 이렇게. 저단물로 실까요? 어. 안 그러면은 이럴 때는 먹이 많잖아. 그러면 바닷물로 다 씻어야만 오징어가 깨끗해져. 명물에 씻으면 오징어 안 깨끗해지고 깔끔해져. 원래 먹이 아니 이거 우리나라 특허잖아.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허야. 내가 수입해 간다고 한 얘기 들어가서 수입해 간다. 이거는 이렇게 뺏기면 깨끗하게 깨끗해지는데 이거는 기계에서 뺏기면 진짜 보내자. 하나 껍질을 이렇게 손으로 다 뽑게요.
옛날에 우리가 다 손으로 뺐어. 얘네들도 뺄게. 그럼 기계 없을 때 뺏겼어. 흰 다리는 안 먹어. 흰 다리는 옛날에 아다리 된다고 안 먹어. 난 다 보여줄게. 이렇게도 뺄게. 편하게 놓칠까? 여러가 2등으로 뺏겠지, 대신. 내가 이거는 견본을 보낼 수 없는 거야. 옛날에 우리가 흥할 때는 다리 안 뺏겨갔다. 다리는 집에 가 대체해가지고 찍어 먹었지. 이거 무쳐는 맛있어. 다리나. 다만이 삶아가. 삶아가 다만이 귀엽고. 아, 나 다리 내가 뺏기지. 아니, 그게 아니고. 보여준다고. 다리는 그냥 뺏기지. 하면 뺏기서 그렇지. 아니, 뺏긴다고 해준다고 내가. 옛날에 그랬다고. 아, 옛날에. 어, 우리가 그랬다고 얘기해주잖아. 우리 옛날에 안 그랬는 게 다 오징어 많을 때, 흔할 때, 한면에 나나. 이 몸이 직접 갖다 와시오. 여는 오면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. 이 계란은 안 간 선데. 아, 그래요? 응. 원산지가 안 가니. 태어나지? 이 모여들 들치는 거예요. 딱 지나가는 손님들 사가? 어. 바다가 손님들 사러 간다. 이거 여기가 단이 높구나. 응. 틀리, 맞춘대, 틀리.
깨지. 조로는 그 밑에 그때는 서해안에서 들어왔고 요거는 송해 이거 물때 따라 지금 이거는 동해안에서 샀거든 그럼 동해 근에서 잡히거든 멀리 안 가잖아 배가 차가 멀리 안 가잖아 동해안 근에서 잡잖아 그러니까 동양 근에서 잡으면 하루 차가 멀리 안 가고 멀리 가니까 멀리 가니까 피차게 갖고 요래 하루 세번 팔 아프지? 이마를 다 세정을 쓰면 팔 안 아프죠? 집에 가면 죽지 되죠? 응 칼질을 몇 번 한 거죠? 숙성분 하고 팔이 다리나 다리 되지 않고 계속 서게 해 세 마리씩 담읍시다. 그러니까 양이 커지니까. 이거 하고 또 다리 다리대로 세 개도 있고 다리 또 있고. 어, 다 세 도시란 나와. 다리는 다리대로 담는다. 오징어 보면 다 근해요. 달아요? 달아요. 한번 잡숴봐요. 다섯 거 보고 잡숴봐요. 달아요. 예. 감사합니다.
들어가서 많이 가갔어. 내 서울 갈아줄게. 서울 갈아줄게. 저를 팔면 이목구예요? 아니면 은수 이목구예요? 내 거야. 팔아주는 거지. 맹자 전자 서울에 다리. 그럼 되잖아. 언니가 가, 가라, 마, 잘해가. 나는 뭐한다. 넉넉하게 줘라, 넉넉하게. 넉넉하게 줘라. 그래, 길게다. 그러면 그 옆에 잘라주고. 오징어 다지죠? 지금은 오징어 철이라서 맛있어요. 전 오징어가 궁합이거든요. 아, 오징어 철이에요 지금? 예, 지금 철이에요. 딱 맛있는 철이고. 오징어 철이 여러 번 있어요? 아니야, 지금 딱 철이야. 지금 오징어 전어 철이야. 손이 더 많이 가네. 많이 가고 팔도 아파. 네. 팔도 빨리 갈아야 돼. 오징어는 칼을 빨리 가. 오징어는 칼을 빨리 못 해서. 식당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? 어, 아무튼 내가 사고 내가 먹고 싶은 데로 가면 돼. 아무튼 상관없어. 어떻게 다시는 그런 맛이 안 나오니까. 근데 상차림비 있잖아요. 그것도 다 상차림비 있어. 내가 썰을게요. 다시마를 우리가 담아야 된다. 담아줄게. 이거 어디까지 가노? 그 해도 가. 아, 그럼 봉제 이었으면 되겠네. 네. 야채 좀 주고 이러면 되겠네. 네.
Yeah.